자랑들 한번 해주세요. 뭐 준비했나? 자랑질. 자랑질 해주세요. 어려워. 오, 1g. 이야, 건강한 걸 하셨네. 얼추 아워. 아, 얼추 앉았어. 오, 이거 뭐예요? 아몬드입니다. 예?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우와, 아몬드! 아니, 건강식품만. 수박, 얼추, 스프라이트! 서윤이의 스프라이트! 아니, 튼이 아빠님 벌써 잘라서 준비를 하셨고. 오, 조슈바! 조슈바! 아, 저 뭐지? 서윤이는 뭐가 있어? 우와, 이거 뭐 체리! 서윤이는 뭐예요, 그거? 복숭아야, 복숭아. 어?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와. 복숭아. 아, 그 다음에 다린 튼이네가 또 있죠. 아주 뭐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은 다 좋은 살균 우유. 와. 연재 아빠님 쪽은 뭐예요? 다크 초코 헤이즐넛. 이야. 그러면 저희 냉장고 닫고. 냉장고 닫고. 어? 냉장고 저 뒤져봐. 아, 나는 뭐 다 다 꺼내. 다 꺼내. 아, 저 아, 뭐야 저, 연재네 저거 저거. 어? 옥수수. 아, 옥수수. 옥수수. 뭐야 돌. 오. 아빠 이거 뭐야? 오 토마토 방울 토마토. 잠깐만요. 승윤 지원 아빠님, 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초까지.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잔이야. 오, 어떻습니까?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회 요리반 줌 쿠킹 커뮤니티를 개최하게 되어서 또 누가 또 왔습니다. 서준 서윤 가족님이. 아, 지금 대박입니다. 뭔 다섯 가족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몇 가족이. 서준 서윤 아빠도 오셨네. 네, 서준 서윤 아빠님까지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서윤 아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오디오 연결이 안 되셨어? 네. 오, 서준 서윤이 안녕. 오, 나 서준 서윤. 제일 멍에 있어. 안녕. 들리나 보다. 아직은 안 들리고 있어. 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녕. 서준 서윤이 안 들려요 아직도? 소리가 안 들린가 봐. 하는 거 아니니 얘네들은. 승유 지원 얘는 너무 카메라가 올라가서 잘 안 보입니다. 승유 지원이 최현욱이라고 돼요. 오케이 잘 보입니다. 승유 지원 오빠님 잘 보입니다 이제. 이게 작은 건데. 어. 서준 서윤래 소리 잘 들립니까? 저희 아직도 오디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져야 돼. 숟가락으로 파야 돼. 줘봐. 가져올게. 이쪽으로 가봐. 서준 서윤래 소리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서준 서윤래는 소리가 안 들린가 봅니다. 손을 안 드는 게. 아린이가 아린. 집에 방금 왔어요. 아, 또 191인 성구 아빠님이 또 집에 방금 왔다고 또 참여하실 건가 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다르게 됐어. 그래. 자, 준비하자. 자, 제1회 요리반 줌 쿠킹 커뮤니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셰프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셰프 얼굴이 다 안 보여요. 셰프님 얼굴이 안 보여요. 둘, 셋.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5학년 1학년 김지영, 김지영, 김유준, 김유준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어, 와, 너무 많이 왔어. 나도 아니 나도 됐어. 됐어. 42인치 모니터가 꽉 찼어. 태우바. 태우바. 태우바 안녕하세요. 우리 그냥 화면만 볼 거예요. 알았어, 화면만 봐. 형제 안녕하세요, 이 형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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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둘이 지금 막 싸워가지고. 싸우면 엎드려 보세요. 싸워가지고. 님도 있어. 대기실 입장에서 서슬고 있어야지. 서윤이 안녕. 서윤이 안녕. 서준 서준을 가져. 소리 들리십니까? 예린 안녕. 서준 안녕. 입니다. 서준 서준을. 태연아 뭐해? 안녕. 대기실이 에구 예린 성구. 아빠님이 또 수락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이 헷갈립니다. 에구 예린 성구 아빠님이 지금 오디오 연결 중에 계십니다. 오 예린님 성구 아빠님. 아, 네, 잠시만요. 아, 지금 막아갖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천천히 준비하시고 우리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도, 나도. 예구야, 이게 안 돼. 지난번에는 치즈 폭탄밥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수박어떼 우유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폭탄이 터졌다. 먼저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수박어체 재료는 큰 그릇. 자, 큰 그릇. 수저. 과도칼. 과도칼. 우리가 할매치 같은 데 할 거야. 수박 단통. 수박 단통. 자, 프로츠 칵테일. 사이다 한 병. 나도. 자 방울토마토입니다. 빙수형 그릇. 자 빙수형 그릇. 그다음에 가위. 가위가 없다. 있다. 얼린 우유 두 개. 얼린 우유가 우리 한 개 누가 저기 핏법으로 가지고 우유를 붙여갔어요. 크게 만들어졌어. 이모들이. 두 개도 아이스크림 한 통. 두 개도 아이스크림. 저거 아이스크림 두 개. 나는 나무 나무 나무. 얼초. 뭐가 필요한 거? 얼초 없는데요. 아이스크림 지금 내오면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는 빙수떡과 하나가 우리도 하나가 빙수를 준비했습니다. 젤리까지도 다 나오는 거. 첫 번째 수박어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박어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박어치 들어 얘기해. 숟가락으로 숟가락을 커다랗게 파버렸다.
마지막으로 박수요. 먹을 만한 크기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싸. 다들 오빠 잘 타고 계십니까? 네. 마구마구 봐주세요. 마구마구 좀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연재야 막 등 붓고 있습니다. 오 울고 춤네. 자, 승주 승호 승유 승진이 아주 잘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서인이는 지금 어, 예린이가 밥그릇을 물고 있습니다. 찬이네, 아, 아빠가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아르헨티니 아빠님의 아, 아르헨티니 아빠님께는 완전히 지금 수박 이미 풀으셨던 것 같은데 워낙에 빠르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듣자. 자, 승유 시원의 아주 차분한 아빠님의 엉덩이를 보이시면서 열심히 파고 계십니다. 뭐예요? 아 예구 예린 선구 아빠네도 지금 열심히 파내시고 계십니다. 이 글에 또 이글이 싱그럽게 이쁘고 많아요. 여기 식구다 많잖아 저기. 축하하고. 아니 선유 선생님 벌써 다 파내셨습니까? 벌써 놀고 있습니다 서준 서일이네. 와 대단합니다. 마스크 쓰셨습니다. 서윤이네 어쩌신다고요? 벌써? 아, 다 안 봤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만큼. 다 봤는데 뭐하러요? 근데 어떨까요? 수박 껍질에다가 해야 되는데 승우 승주 승윤 승윤이는 아주 수박 껍질 하얀 거에 다 파버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고생했더라고. 자, 그 정도까지 보내시고 자, 이제 그만 자, 그만 가시고요. 자, 그 다음 시간 해주세요. 자, 아, 그거 좀 덜어놓을까? 아, 괜찮으면 방울토마토 10개를 반으로 잘라 넣어주세요. 예, 다 파내셨으면 이제 그만 파내시고 방울토마토 잘라서 넣어주세요. 방울토마토 어떻게 잘라요? 아직 튀지 않아요? 바닥이 다 튀겼잖아. 넣고 먹어야지. 아, 우리도 미처 도마를 준비 보냈습니다. 승원, 승주, 승현, 승희 아빠님 먹고 계십니다. 수박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수박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 셰프님. 예. 방울토마토 또 몇 개 넣어야 되나요? 10개만 드십시오. 아, 10개래요. 그리고 저기 셰프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서윤이가 저한테 시켜서 서윤이가 지하 셰프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아, 그 뜻이셨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토마토 반 자른 거 10개 넣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방울토마토 직접 키웠어요. 와, 아리튼이 아버지가 방울토마토를 직접 키우셨답니다. 네, 직접 키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대단한 건강 감사합니다. 수박 한 병을 넣어주세요. 사이다 한 병을 넣어주세요. 사이다? 넣어봐. 이거를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야, 안 넣어? 그대로 넣어. 그럼 그대로 가. 어디까지 넣어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넣어요. 왜? 안 돼요. 어제는 되는 건가? 저어서 없앨 줄 때. 한 명이 억지로 먹었다가 죽을 뻔한 적 있어요. 티그램. 와. 두 개 넣어요? 하는 건 얼마가 먼저 넣어야 되나 봐. 어, 같이. 자, 다 넣으셨으면 그리고 손님 같은데 술 살렸으면 우르츠 칵테일에 물은 달아버리시고 알갱이만 넣어주세요. 알갱이 물은 따라 버리시고 우르츠 칵테일 물은 따라 버리시고 알맹이만 넣어 주세요. 아니 큰이 아빠 내도 지금 뭔가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아 체리 체리 저 효군 효찬님은 조슈바 조슈바 은석 중앙으로 투하 투하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미 투하 와이로 서준 서유리네 얼음 준비했군요. 와 서준 서유리네 얼음. 이야 아 예고 예린이는 너무 많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야 시원하겠다 서준 서유리네 얼음 먹고 있습니다.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먹어보자. 자 그 위에다가 차가운 수박으로 장식을 해주십시오. 예쁘고 고려하자. 오케이 어떻게 먹는 거였어? 나머지 당원 얼마나 뭐야? 뭐야? 네. 아, 태우 방문은 어디 가시는 거요? 우리 할매 집에. 할매 집. 할매 집에 가서 오늘 막 한 잔 때려야지. 아. 수박. 일구. 엄마는 집에서 쉬고. 지금 유리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네, 엄마는 집에서 쉬고. 엄마는 집에서 아, 쉬고. 누나 받으셨네. 그럼 일을 옮길까? 너무 많고.
용도까지 하자. 여기 끝내자 이제. 얼굴 보여줘. 어디 갈래? 안녕. 우다 수박은 얼음 얼음. 완성 되셨으면 완성. 여기 있고. 같이. 자, 모두들 완성하셨습니까? 네. 자, 완성! 수박빙수크! 오, 와, 에고에리 성과빨에 아주 얼음을 들이부었습니다! 우와! 그리고래! 서윤, 에리군의 오, 뭐 맛있는 걸 넣으셨어요, 복숭아. 이게 뭐예요? 이야, 복숭아. 와, 효구 효찬이네. 와, 야, 아린트니 아빠님도 얼음. 먹어도 이제 다 만들고 한 번씩. 만나. 오, 연재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입에다 막 오, 은사 빙수로 빙수 만들 때 넣어주세요. 정말 헐헐. 어, 5만 원짜리가 보입니다. 요잔 아빠 5만 원. 그럼 뭐 5만 원, 5만 원 뭡니까? 우리 뭐냐? 아니 아니 이제 바로 넘어가죠 빙수. 자 이번에는 이제 와 맛있겠다. 이게 뭔 맛인데? 운영 생과 셰프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구미에서 이거 뭐 먹는 거야? 아 맞네. 오. 저거 다 먹고. 자, 원료를 해들 먹었는데. 오늘 잘 잘하셔서. 자, 선물이야. 먼저 빙수를 만들고. 아, 은숙준 아빠님 그만 드시고 우유빙수 준비해 주세요. 아, 연재 그만 먹고 우유빙수 준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빙수도 그만 먹어. 같이 하나 먹고. 먹어, 먹어. 서준 서윤이 그만 먹고 우유빙수 만들어. 먹고 있어. 우유빙수 만들어야 돼 이제? 우유빙수. 그래 숨질 숨질 숨이 아빠네 우유가. 이게 아니야. 합니다. 어 우유빙수 안 되는데? 이게 안 될 거야. 우유빙수. 이거 전라. 아빠 한. 중요 지원 아빠네. 오호 숟가락으로 팍팍 쪼개 주세요. 이걸 왜 사서 올려 올려 놔야 돼? 아, 할머니한테 만들어 주고. 아빠가 아빠. 아빠한테. 모르겠어요. 하나 씩 받을 거. 아빠랑 엄마랑 괜찮아. 아니 난
저거 소유 내린이네 아주 우유빙. 그러니까 그게 천 원이잖아. 이게 천 원이야. 100원 다섯 개. 100원 열 개가 천 원이야. 승유 지원 아빠네는 승유 지원 아빠야. 하나도 없고 없고 하나도 없고. 100원 열 개가 천 원이야. 에이 성구 아빠네도 아주 큰 소유를 얻었네요. 아빠가 원해서 2천 원이야. 2천 원이야. 아직 긁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1등이 1등이야. 아 아린 승유 아빠네도 그냥 막 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게. 시아는 더 이뻤다. 서율 가족도 완전히 지금 얼음빙수 아주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에이구 에린 성구 아빠님 막 흔들고 있습니다. 우유. 아,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승유 지원 아빠님 얼굴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꽝으로 쓰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넣어요. 오 260 그게 뭡니까? 오 꽝꽝 무당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이제 끝나셨으면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올려주세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위에 올려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어, 데코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장식이요. 장식입니다. 장식입니다. 데코레이션 장식입니다. 이런 거? 직접 해야 돼. 자, 빼빼로로 장식을 해주십시오. 나 먼저 동일한 자꾸 녹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효구 요찬네 지금 멋있게 오래 먹었다. 머리로 하는 거니까 일단. 그대로 딱 얼른 봐. 오레오 양식대. 오, 저 돼지코입니까? 뭐야? 네, 돼지코 나왔습니다. 와, 멋집니다, 먼저. 오, 사루비아, 아리트니 아빠네, 사루비아. 아, 저 옛날 애초 사루비아, 맞아. 아, 예고에린 성구 아빠네 아직도 아직도 열심히 뛰고 계시군요. 우리 반장님. 네. 다음에는 마이크 하나 장만해야겠다. 네, 마이크 카메라 한 300만 원씩 사야 되겠습니다. 100배로. 드디어를. 아니 저기 우리 가리 마이크 이사장님처럼 방 하나 만들어야겠네. 네 만들어야 되겠어. 한 개씩 드릴게. 집을 사자. 집을 와 효고 요청돼. 오 오. 와, 야, 아, 얘. 어, 이거 다 장식해 보자 이거. 어, 올려.
연재는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와, 진짜. 아까 울지 마세요, 바쁜데. 먹으라고 아, 덕분에 잘 먹었네. 홈런볼이 아리튼이 아빠님이 홈런볼 나왔고, 아뭐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오, 와, 완전히 아주 건강. 아빠님네 드디어 얼초가 등장했습니다. 아, 얼초 짜르고 짜고 있습니다. 얼초. 아, 서인님도 얼초를 먹었습니다. 그런 말고 로딩크에 뭘로 장식을 할까? 아, 승효 지효 아빠님께서 너무 멀어서 안 보여서 방송을 못 해드렸네요. 아,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보니까 얼초를 뿌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얼초 오케이. 오, 얼초도 뿌렸군요. 아, 효고 요찬 아빠네. 아, 저기 플러스 50점, 150점. 아, 150점. 아, 서준이 아주 얼추 준비하고 있으면 좋고. 어, 서준이는 장난 아니네. 서준이네, 그거. 그릇부터 네. 잘했네. 그릇. 아니, 근데 얼추는 마트에서 뭐로 팔아요? 우와, 얼추. 가리하면 다. 얼추는 마트에서 얼추로 팔아. 얼려먹는 초콜릿. 이름이 얼추야. 이름이 얼추. 어, 이름이 얼추예요. 그냥. 일반 진열 때 있어요. 아니면 냉장이나 그쪽에 있나? 일반 진열 때 있어요. 얼추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얼추. 이야, 서준 소율 가족 내가 이거 200점이다. 200점. 와. 와. 아. 200점. 너무 재밌다. 그리고 요철 아빠님 좀 밀렸습니다. 이야. 아니 아들 내미들이 저렇게 이쁘게 만들면 어떡해. 그러지, 반칙이지 반칙. 아, 아빠 이거 넣었다 놓어. 아, 그거 우리가 넣어야지. 아빠 요거 이름 뭐야? 페이소. 우리가 맛있게 먹었을 거야. 페이소잖아. 야, 드디어 효고 요찬대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 그 오늘 다 먹었는데. 빨리 먹어야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드세요. 아빠 이거 다 먹어. 나는 아니고. 아, 나도 이거 3분의 1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거 먹기만 아니. 또 하나 먹을까요? 서윤아 맛있니? 디저리? 아, 똑같아. 아니, 아무튼 그만. 나도 줘. 서윤아 오빠가 좀 달래. 자, 우리 거 보여주자. 자, 우리는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아, 오, 아, 뭐 팥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 반찬을 만들어 반찬이야. 반찬장 잠깐만 이거 마지막 멘트 좀 해줘. 근데 팥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왜 팥을 올리셨지? 왜? 왜 항상 이 준비할 진행자 측 주최 측이 항상 이렇게 사기장을 쓰시는지 주최 측에 높아입니다. 주최 측에 높아. 자, 이제 몇 분이 주최 측에 항상 뭐가 하나 더 있어. 자, 모두 완성하셨나요? 이제 먹을래? 네, 그럼 인증샷 한 번씩 찍어주세요. 인증샷 한 번씩 찍어주세요. 저도 인증샷 찍어드립니다. 인증샷 자, 인증샷 모두 찍으셨나요? 네. 네, 자 그럼 막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소리 질러. 다 먹었어? 아 진짜 저 반칙.
야, 오늘의 장원 서주 서율 가족입니다. 장원. 와. 서율아. 이걸 이쁘게 담았어. 그래. 아린 튼이 아빠님도 아주 맛있게 복스럽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직 안 끝났죠? 대령.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 완전히 딱 판박이야, 판박이. 아린 튼이 아빠님 판박이. 승유 지원 아빠님네, 승유 지원이 맛있습니까? 승유 지원이 맛있으면 아까 한번 해주세요. 승유 지원이. 야. 하트. 냄새 아빠가 다 먹는다. 먹었다. 혼자서 먹는다. 얼추 만들었습니다. 은석준 아빠네. 오. 딱 한 개만 꽂았어요. 딱 한 개만. 딱 한 개만 꽂았네 얼추. 먹는다. 이야, 승호 승조 승효 승리 아빠님네 진짜 먹는 것도 대단하게 먹으면 먹는 것도 대단하게 그냥 막 숫자가 아주 굽실굽실한 것 같아. 서윤이래도 먹는 데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 아주 귀가 알았어 알았어. 서윤이래도 먹는 데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와, 잘 또 드십니다. 서윤아 숨은 쉬고 먹어야지. 숨은 쉬고 또 그래, 숨은 좀 쉬고 드세요. 좀 이따 얼려. 아, 승유 지원 아빠님 드디어 아주 밥그릇 채로 들고 마시고 계십니다. 아, 승유 지원 아빠님 아주 그릇 채로 드리고 굽고 계십니다. 아주 이야, 아 이거 아린 튼이 아빠님네 완전 개그맨이다. 개그맨. 야, 요리 반장님 이거 방송 안 시켰으면 운석도 했노. 진행가 우리 방송 진출해야 돼. 방송 진출. 뭐라고? 점에 많이 들어오겠다 이제. 먹어봐. 연재대는 이름도 블루베리 좋아요. 이름도 블루베리 좋아. 블루베리 좋아. 오늘 건강한 그 빙수와 수박에서는 아린튼이 아빠네를 따라갈 데가 없어. 건강 쪽에서 1등. 야, 어마어마해.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방울 토마토도 집에서 직접 기르셨다니 뭐 할 말이 없어. 아, 근데 저도 저희도 직접 키웠어요. 오, 진짜로? 오, 최고. 이야. 덮밭. 난 아기 다람쥐들을 키웠어. 오. 덮밭에, 아기 다람쥐들도 다 키우고. 전부 다 집에서 다 키우시는구나. 아니, 아기 다람쥐. 저기 여기 준서 은선애가 아기 다람쥐 1호야. 별명. 갑자기 아기 다람쥐 키워요. 아, 진짜 아린 튼이 아빠네는 진짜 개그맨 가족입니다. 개그맨 가족. 개그맨 가족. 개그맨. 준영이가 체리를 하나 줬어요. 체리. 저거 뭐지? 와, 연재까지 따라 안 했지. 이제 다 따라 안 해. 소윤이까지 따라. 아, 연재는 먹히는 날이 없어요. 어디 갔어? 뭐라고? 주원이다, 주원. 안 했어요. 튀어나오려고.
아이고. 이거. 빨리 가. 몰라. 서윤 오빠 또 어디 가신 거야? 서윤아, 아빠 어디 갔어? 여기 갔어요.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얼릴게요. 자, 혼자 이제 창작 만들어. 여기다가 사이다로 아이스크림 만들겠습니다. 빙수에 붙어. 여기다 아이스크림. 자, 붙자. 아, 빙수 아이스크림이야. 이길 거지. 오늘의 창작상은 서윤 애니메입니다. 아, 맞다, 안 갔고. 아, 잠깐만. 와, 다 먹었어. 우와, 조찬이 다 먹었어. 이야, 한 그릇 비웠어. 그거는 먹을 먹으려고 나 돈났지. 원서야, 서준, 서유준에도 완전히 싹 비웠습니다. 이야. 오늘 싹 비웠습니다. 이제 서준, 서유를 아빠님 이제 힘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으로 막 넣고 계십니다. 좀. 엄마 거를 아파요. 아니 뜨니 아빠는 지금 계속해서 개그를 치고 있어. 저기는 개그 분야야, 개그 분야 완전히 오늘. 어떡해. 진짜.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 아 이거 내 웃겨서 진짜. 아 이제 서준, 서윤 아빠님 먹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 아들들이 입에다 들어있고. 다음이시 서준, 서윤 아빠님 먹방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제 시간 얼마만에 다 먹어? 승유도, 승유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승유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 승유. 아, 승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승유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장기자랑 데이터 하는 겁니까? 오늘 왜 이래? 장기를 많이 보입니까? 아, 아니, 대부분이 미쳤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미쳤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치는 거 보여줄게. 오늘 완전 웃기는 날입니다. 아, 고민도 고민이도 보고 수박도 응? 드시면서 천천히 그래 먹을게. 와 완전. 선생님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었습니다. 서준 서준 아빠 완전. 싹 피었다, 싹 피었어. 어 아이스크림이다. 먹방 1순위는 서준 서준 아빠입니다. 아이스크림이 피아노 연주 닮은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맞다 이제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쳐 처음 앉아 오! 우와 음악을 치고 있습니다 아린튼이 아빠 가져오세요 오. 우와 피아노 자키자랑 여행 연습인가? 우와 자키자랑 다음 달이야 다음 달 잠깐만 준비했어요 장기자랑 안 친대요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다음 달에 정말 많네 추천해 주던데 다음 달 커뮤니티 우와 요거 6차대 무슨 준비하고 있네 완빙수에서 완빙수 조금이가 제일 늦게 먹는구만. 네, 드디어 웃음이야. 이거 먹어야 맛있어요. 다음 달이네, 다음 달. 다음 달. 먹었어요. 아니고 다음 달. 아, 이거 진짜 뉴 커뮤니티 반장님 너무 댓글을 걸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거. 이상한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연습. 그렇지. 그러면 뭐야?
얘는 맛을 하나 보여줘라. 어, 우리는 유준이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유준이가 다섯 살 유준이가 춤을 추다가 부끄러워서 앉았습니다. 아, 승유 왔다 갔다 춤을 추고 나를 앉았습니다. 배가 터졌어. 여기 만두가 안 나이네. 아, 배불러 이제. 아리 등이 아파면은 이신 가족으로 변신했습니다. 어? 이거? 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다 먹었으니까요. 네. 저는 다 먹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가게. 자, 앉아주세요. 어, 나중에 물어보면. 네? 하나, 둘, 셋.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인사해야지. 수고하는 거. 제가 준영이 수고했어요, 셰프님. 네. 다음 달에 또 다른 요리로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